안녕하세요. 참호점호의 신현아입니다. 하이브리드카 요새 참 대세죠. 전기차보다는 충전 부담이 적고 연비, 그리고 주행 성능, 그리고 유지비 측면에서도 내연기관차에 비해서 조금 더 장점이 있는 차량이라서 많이들 관심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탈 차량은요. 캠리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그 중에서도 XSE 모델이고요. 기본 모델보다는 조금 더 스포티한 모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차량 전반적으로 살펴보시면서 또 주행도 해보면서 하이브리드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가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참 다양한 하이브리드 차들이 나오고 있죠. 마일드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이런 용어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다 같은 하이브리드 차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미묘하게 다릅니다. 우선 요새 많이 나오는 차량들 기준으로 살펴보시면요. 마일드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일반 하이브리드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뉘어집니다. 우선 그 세 가지의 차이는 전력 양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는 것인데요. 마일드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요, 쉽게 말해서 12V 전압을 사용하던 기존의 내연기관차에 48V 전압을 추가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48V 정도가 들어간 것이어서 모터만으로는 주행이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순수 EV 모드도 따로 없습니다. 모터는 엔진의 어떤 구동력을 높여주는 그런 역할 정도를 하고요. 그리고 감속 시에 전기를 회수해주는 회생제동의 역할 정도만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새 차량들 같은 경우는 워낙 차량 안에 전자장비들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12V 저전력만으로는 기존에 있던 많은 전자장비들을 감당하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엔진이 개입을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차량 이제 연비에 영향을 주게 되겠죠. 근데 48V 이제 전압을 쓰게 되면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됩니다. 그래서 연비 개선에도 도움을 많이 준다고 하고요. 실제 기존 이제 내연기관차에 비해서 약 15% 정도 연비 개선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 같은 경우는 유럽에서 이제 많이 채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랑 일본은 많이 채택하지 않고 있는 시스템이에요. 그 이유가 이제 유럽에서 터졌던 디젤 게이트 사건과 어떤 관련이 있습니다. 배출가스 규제를 맞춰야 하는 유럽 자동차 업체들이 급하게 만들어 놓을 수 있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이제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었던 거죠.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부품 몇 개만 바꾸면 기존 내연기관차에서 하이브리드 차로 파워트레인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엔진 통째로 바꿔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별도로 제작하는 것보다 가격 면에서도 그렇고 시간 측면에서도 그렇고 훨씬 단축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규제를 맞추기 위해서 빠르게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내놔야 했던 유럽 차들이 이제 많이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죠. 그와 반면에 이제 현대나 도요타와 같은 이제 우리나라랑 일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오랜 시간 이제 하이브리드 관련 기술이 이제 축적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규제에 맞춰서 급하게 내놓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굳이 채택할 필요가 없었던 거고요. 그래서 현대기아차나 도요타와 같은 국내 일본 브랜드들은 지금까지도 일반 하이브리드 시스템 사용하고 있는 이유가 그것이 되겠습니다. 일반 하이브리드 시스템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 같은 경우는 마일드 하이브리드랑은 전력 면에서 확실히 차이가 있고 배터리 용량도 훨씬 커지고요. 출력도 훨씬 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모터만으로 자체 주행이 가능한 시스템이고요. 특히 일반 하이브리드랑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뭐가 다르냐고 하시면 이름에서부터 좀 차이가 납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플러그가 붙죠. 그 말은 충전이 별도로 가능하다는 얘기인데요. 외부 충전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완속 충전만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일반 하이브리드에 비해서 주행거리라든지 좀 더 전기차에 가까운 모습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1회 충전을 하면 50에서 60km가량 전기 모터로만 주행을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굳이 장거리 운전이 필요 없는 분들, 차를 출퇴근에만 이용하는데 출퇴근 왕복 거리가 한 50km 미만이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확실히 좀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유리비 측면에서 확실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거고요. 다만 그렇게 충전을 해야 하는 게 오히려 좀 더 불편함으로 다가올 수 있겠죠. 아무래도 충전 인프라가 많이 구축이 잘 안 돼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요. 뭐 생활 반경에 충전기가 있다, 회사 근처에 있거나 집에 근처에 있거나 이런 분들에게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조금 더 유리한 측면이 확실히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일반 하이브리드가 조금 더 연비 측면에서도 확실히 이점이 있고요. 그리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일단 가격이 비쌉니다. 배터리가 조금 더 크게 들어가고 좋은 게 들어가다 보니까 가격이 일단 비싸다는 단점이 있고, 일각에서는 이거를 한
이제 6에서 7년 정도면 그런 유류비랑 이런 거를 다 이제 고려했을 때 뽕을 뽑고도 남는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한 6, 7년 이상 차를 타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충분히 뽕을 뽑고도 남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근데 그게 아니고서 나는 차를 바꾸는 주기가 되게 빠르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사실상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그렇게 추천드릴 만한 차는 아닙니다. 물론 뭐 환경을 생각했을 때는 좋은 차량이지만요. 물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도 충전을 안 하면 돼요. 안 하고 그냥 연료 넣고 다니겠다. 하이브리드의 어떤 회생제동 이런 시스템만 충분히 이용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그럴 거면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왜 삽니까? 일반 하이브리드로 가면 되니까요. 그리고 조금 더 비싼 것도 아니고 가격 차이가 꽤 많이 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확실히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일반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나는 충전 스트레스를 느끼고 싶지 않아. 대신 연비 개선은 확실히 가져가고 싶고 유리비 측면에서도 어느 정도 도움을 받고 싶다. 그리고 장거리 운전을 좀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드립니다. 반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출퇴근 용도로 많이 쓰이고 하루에 이동하는 거리가 많지 않고 생활 반경 내에 충전 인프라가 잘 구비되어 있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적절한 차량이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도요타는 직병렬식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어요. 직병렬식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라고 하면 모터랑 엔진 이 두 가지를 동력원으로 쓸 수 있는 병렬식의 특징과 엔진의 효율이 최대가 달했을 때 충전을 하는 직렬형의 특징이 혼합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속에서는 이렇게 EV 모드로만 배터리에 있는 전력을 이용해서 차가 이제 구동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감속을 하거나 엔진의 이제 사용이 없어지는 부분에서는 회생제동을 통해서 배터리에 전력을 저장을 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도요타 하이브리드 시스템 같은 경우는 모터가 총 두 개가 들어가요. 한 개는 엔진의 구동력을 돕고요. 한 개는 감속 시에 뭐 엔진 연료가 차단됐을 때 전기를 회수해서 충전을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모터가 쓰이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혼란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적재적소에 이 알고리즘이 그걸 판단해서 이제 알아서 이제 작동을 해줘야 되는데 거기서 혼선이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있어서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도요타가 파워 스플릿 디바이스라는 것을 개발을 했고요. 파워 스플릿 디바이스 같은 경우는 모터랑 엔진이 동시에 쓰이게 되는 이 하이브리드의 특성에서 모터에서 엔진으로 동력원이 넘어갈 때 기존 하이브리드 시스템 같은 경우는 좀 이질감이 있다, 울컥거림이 있다 이런 지적이 이제 일부 있었었는데 그런 부분까지 확실히 잡아내는 그런 이제 장치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차 같은 경우도 EV 모드에서 엔진이 개입되기 시작할 때 그런 이질감이 전혀 없어요. 굉장히 이제 부드럽게 주행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가다 서다를 반복하는 도심 주행에 있어서 주행 스트레스도 확실히 줄어들고요. 동력을 보조하는 모터가 이렇게 한꺼번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연비 측면에서도 확실히 조금 더 개선되는 경향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도요타 판매량에서 하이브리드 차 판매가 국내에서만 88% 정도로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도요타 브랜드의 상위 브랜드인 렉서스는 무려 98%를 차지한다고 해요. 그 정도로 도요타 브랜드 자체가 하이브리드 기술력에서는 확실히 엄청난 독보적인 위치에 있다고 말할 수가 있죠. 무려 양산차로 하이브리드를 개발한 최초의 업체가 도요타이기도 하고요. 그때 당시 1997년에 프리우스 라는 차량이 나왔었으니까요. 굉장히 획기적이었었는데 그 명성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차의 특징인 정숙성 아주 조용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웬만한 이제 도심 주행에서 EV 모드가 켜졌을 때는 전기차 수준의 정숙성을 보여주고요. 엔진이 조금 개입되어 있어도 사실상 소음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오늘 이렇게 도요타 캠리와 함께 하이브리드 차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콘텐츠로 차모저모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